야,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징그럽게 웃고 있냐? 그런 게 있어. 아, 한 해 연재를 맞추고 얻어먹는 삼각김밥 앤 바나나 맛 우유. 내 소소한 행복이랄까? 웃기고 있네. 대현아,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새벽 씨 진짜 그만둔 이유가 뭐야? 네가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엄마한테도 말 못하는 거잖아. 아니야, 그런 거 없어. 나한테까지? 없어, 없어. 그렇다면 내가 얘기해줄까? 잘 들어. 작가의 촉으로 봤을 때는 지적 문제야. 너와 새빛 씨의 관계를 의심한 연주 씨가 병원을 찾아가. 문을 팍 열고. 어쩌죠? 그러게.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게 아닌데. 재밌니? 남의 남자 건드리니까 재밌어? 점장님은 당신하고 있을 때 껍데기 뿐이야. 최대한 나를 사랑한다고. 사랑하기 죄는 아니잖아. 뭐야? 씨. 아! 그러면서 머리끄레임을 자꾸 땡기고. 야! 사랑의 눈먼 두 여자가. 야! 땡기고 얽히고 설키고. 너 죽고 나 죽고. 그러다 옥살. 연주 어깨가. 어머. 확 땡겼네. 어깨가 뿅. 아, 진짜 무슨 얘기만 하면 이렇게 식구금을 흐르지. 아, 진짜 미치겠다, 대현아. 야, 너 그냥 그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마. 너 재능이야. 그냥 받아들여. 식구금으로. 어쨌든 치정 문제라고. 치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아유, 저 삼류 저거. 파충류거든. 야, 입술에 김 묻었어.